대한민국에 뜨겁게 불고 있는 다이어트 열풍.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유혹하며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살을 빼기 위해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 밥은 먹기 시작한 지가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한 각종 부작용.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후유증과 피할 수 없는 요요 현상. 더 뚱뚱해질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됩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배불리 먹으며 살을 뺀 사람들의 특별한 다이어트 성공기. 좋은 몸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뭐 먹어도 살 안 찌고. 제가 만약에 굶어서 뺐으면 금방 돌아갔을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한 다이어트,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연예인들. 이들과 같은 몸매를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딴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무분별한 다이어트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 세계 22개국 남녀 대학생 중 한국 여대생들의 비만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시도해봤다는 응답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식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정상 체중에 속하는 여성들 가운데 26%가 자신은 비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상 체중 여성의 52%는 최근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날씬한 체형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몸을 해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드라마 촬영 현장,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개그에서 최근 연기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개그맨 윤택 씨.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함께 풍만한 몸매가 개성으로 꼽히는 그이지만 한때 날씬한 몸매를 가졌던 적이 있다. 다시 돌아온 거니까.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6주 만에 17kg을 감량했던 것. 100kg을 초과하는 몸무게는 물론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체중 조절이 가장 시급했던 고도 비만 윤택. 그로 인해 당당히 몸짱의 대열에 올랐지만 영광도 잠시였다. 다이어트를 그만둔 순간 바로 요요가 찾아온 것이다. 일단은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순간 일주일 안에 한 5kg 정도가 급격하게 돌아오고요. 제 몸이 돌아오는 건 불과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도 문제는 많았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였고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에도 무리가 찾아왔다. 현기증이 오고요.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식욕을 억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요요로 다시 체중이 증가한 윤택. 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가장 심각한 건 내장 지방이었다. 안에 있는 초록색은 내장 지방. 복부 안이 거의 지방으로 꽉 찬 모습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 근육으로 빠졌던 체중이 요요로 인해 대부분 지방으로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근데 그게 요요로 다시 늘어날 때는 거의 지방으로 다시 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이어트 하기 전이랑 다이어트 한 다음이랑 원래 체중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보면은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나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31살의 황정선 씨. 그녀는 현재 심각한 다이어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세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자 피부가 빨갛게 변하며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찬물에 닿거나 온도가 변하면 나타나는 한랭 두드러기가 생긴 것이다. 더욱 괴로운 건 가려움증.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있을 정도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움을 느껴서 더 긁었다 그러면 긁은 부위에도 계속 이렇게 다 올라오는, 그리고 특히 이런 손바닥 부분이 되게 제일 많이 가려워요. 그녀는 지난해 딸의 돌잔치를 앞두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두 달간 15kg을 감량했지만 출산 후 얼마 안 돼 감행한 다이어트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손발 쥐가 나는 그런 거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어지럽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괜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온몸이 쑤신다라든지 그런 것들.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모발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분처럼 여러 가지 중금속이 몸에 쌓여있는 것은 중금속 노출보다는 이 몸이 해독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결국은 다이어트를 때문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극심하게 교란이 되어 있는 상태다. 10년 전 다이어트로 20kg 감량에 성공한 이춘종 씨. 얼핏 보아도 다소 마른 체격이다. 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그녀. 그런데 그녀의 식사는 딸과 다르다. 밥이 아닌 빵과 우유가 이춘종 씨의 식사 메뉴다. 미술은 특히 육한. 운 순간부터는 이제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많이 먹으면 살이 또 찐다는 그런 생각에 차라리 그냥 빵을 먹자. 먹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동안 최소한의 식사만을 해오고 있다는 그녀. 1년 전부터는 밥도 일체 끊고 빵과 우유만을 먹고 있다. 옛날에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음식을 참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정말 평소에 이제 물을 계속 마신다든가 속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혹시나 물 좀 적게 넣으면. 식사를 마친 그녀가 바로 체중계에 올라간다. 미치겠어, 늘었어. 한 끼를 먹었을 때마다 체중을 적는 저기 체중계가 이제 항상 달아보거든요. 조금이라도 늘면 또 막 스트레스. 다 늘었어? 출산 후 체중이 불면서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졌던 이춘종 씨.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시도해 체중을 감량했다. 하지만 다시 뚱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대한 심한 강박증으로 얼마 전부터는 우울증까지 찾아와 약을 복용하고 있다. 먹을 것을 참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음식을 섭취한 후에 오는 자괴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아, 내가 좀 많이 먹었구나 막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우울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정말 안절부절을 못할 정도로. 그녀의 몸에 나타나고 있는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이 모두 표준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워낙에 단백질 섭취가 없고 탄수화물 섭취만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체중이신데 근육량도 적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근육의 그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파워,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셨어요.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차병원의 심리학과 과장이고요. 정신과 상담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 이춘영 씨 하루 종일 몸무게에 대한 신경으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라는 그녀. 이걸 먹으면 올라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더 체중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상태가 봐서는 거식증 같은 그런 서식장애로 이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이장애가 있으면 우울증 자체는 거의 따라온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봤을 때 우울증이 한 번 또 오기 시작하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식이장애가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흔히 아름다운 몸매의 결정체로 일컬어지는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2m가 넘는 거구의 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완벽한 신체적 비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둘레에 있습니다. 이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이 0.7이라는 것인데 허리둘레는 이처럼 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이 여성의 경우 0.85, 남성의 경우 1이 넘으면 복부 비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체중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허리둘레를 줄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근육만 계속 빠지게 만들어서 몸매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산을 오르는 이윤숙 씨.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한 다이어트로 오랜만에 산을 찾았다. 매번 다이어트 결심을 할 때마다 등산은 빠지지 않는 코스다. 요즘엔 여름이라서 계속 안 하다가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은숙 씨. 다이어트 용품이라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다. 이 정도는 돼줘야죠. 문제는 너무 커서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 훌라후프는 기본. 얼마 전에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기구와 종류대로 많이 있어요. 종류별 줄넘기. 허리 차갑고 땀 빼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용 복대까지. 하지만 네. 무엇보다 그녀가 네. 가장 많이 시도한 건 바로 굶는 다이어트다. 두부만 먹고 누가 뺐다길래 또 막 두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막 두부만 먹고 포도 다이어트도 해보고 많잖아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한 번씩은 다 찔러본 것 같아. 시중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물론 양약, 한약 등 약물 다이어트도 수차례 시도했다. 뭐 할리우드 해가지고 뭐 안젤리나 졸리라 비욘세가 레몬 디톡스 그거에서 뺐대요. 하고 저도 주문했어요. 저희 신랑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약 먹고 안 뺀다.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 며칠 전엔 요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또 다른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다. 소금도 먹어야 돼. 소금. 몇 가지 재료를 물에 타서 밥 대신 하루 1리터씩 먹는 방법이다. 이만큼 먹고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먹어야 한다는데 하루 한 끼 먹었다니까 한 끼. 우리 신랑이 알면 이제 엄청 뭐라고 할 텐데. 제가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사 먹는 거 보세요. 아예 안 들어가 어떡해. 안 잠겨.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나빠졌다. 얼마 전에 입었었는데. 수많은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요요만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다. 불과 2년 전에 입었던 잠바도 적어졌다. 만약에 한 달에 굶어서 뺀다 해가지고 한 8kg 빠졌잖아요. 그럼 바로는 안 와요. 한 5kg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시간을 두고 그거 한 두 배가 더 진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요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 대사량을 줄여나간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만약에 사태 예방을 위해 지방으로 영양소를 축적한다. 결국 다시 살이 찌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것이다. 살이 빠지면은 뭔가 음식이 부족하고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으니까 우리 몸에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을 해주려는 그런 능력이 강화되거든요. 그게 인류가 그렇게 진화돼 왔어요. 그다음 먹고 나면은 이거 지방으로 저장해야 된다 해서 그 모든 기준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찌는 거죠. 특히 이제 낮은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 비만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기가 먹은 섭취한 칼로리에 비해서 나가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또 동일한 어떤 식사량을 가정했을 때는 살이 찌기가 쉽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진 씨. 공연을 앞두고 오늘도 학생들의 연극 지도에 한창이다.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녀 역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이런 식습관 탓에 체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어제 밤새우고서 김밥, 떡볶이? 땅 우유, 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주식이에요, 제. 시간 강사로 활동하며 하루에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늘 불규칙하다. 이동 중 그녀의 식사는 주로 빵.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유난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컵라면을 찾는 김현진 씨. 집에서도 밥보다는 주로 면 종류의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밥을 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정도. 빵을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이랑 과자. 그리고 수제비 칼국수 라면. 이런 거 칼국수 끓여 먹는 재료는 항상 있어요. 아, 네. 저 애기 아빠랑 저랑 밤에 많이 먹고. 주방 곳곳 밀가루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하다. 한때는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날씬한 몸매를 자랑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체중을 되돌리며 그녀를 괴롭힌 건 참을 수 없는 탄수화물 유혹이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밀가루를 끊어요. 중독인 것 같아. 뭐랄까. 금단현상이 일어난다고 할까? 실제로 탄수화물은 담배만큼의 중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은 니코틴이나 마약 중독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에 자극을 일으켜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는 중독 현상을 가져온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혈당이 올라가야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기운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정신도 훨씬 더 이제 각성이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특히 단 거를 훨씬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있어 탄수화물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섭취해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탄수화물은 각 세포로 보내져 에너지로 사용되고 쓰고 남은 것은 간, 근육에 저장된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지방 축적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종류에 따라 소화 흡수 과정의 차이는 없는 걸까? 우리는 현미밥과 빵을 섭취한 후 각각 혈당과 인슐린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빵 섭취 후 30분이 지나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현미의 경우 상승했던 혈당은 1시간 내에 원래 수치로 돌아왔다. 인슐린의 변화 역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빵의 경우 섭취 2시간 후 수치가 무려 7배 상승했지만 현미는 1시간 내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그 인슐린이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슐린을 더 적게 올릴 수 있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지방 분해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섭취 후 혈당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당지수는 식빵, 초콜릿 등의 음식에서 높고 현미, 고구마 등은 낮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려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같은 식품이라도 형태에 따라 당지수가 달라지는데 곡물의 경우 가루 형태가 당지수가 높다. 이들에게 내려진 다이어트 처방은 간단했다. 한식으로 새끼를 꼬박 챙겨 먹으며 굶지 않고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것. 탄수화물인 밥과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반찬까지 이 한식의 총 열량은 600칼로리. 빵 두 개를 먹었을 때와 같은 열량이다. 이렇게 같은 칼로리라도 음식에 따라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의 에너지 밀도다. 오늘 식사한 게 칼로리가 두 개가 똑같은 칼로리예요. 아 이게 네. 칼로리가요? 칼로리는 똑같아요. 에너지 밀도라 하면 부피 대비 열량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밥은 보시다시피 다 먹으면 배가 나오고 배가 부를 정도로 충분한 양이죠. 그런데 그 부피가 열량은 600칼로리입니다. 반면에 빵은 먹고 나도 간식 먹은 느낌밖에 안 드는 자그마한 크기인데도 똑같이 열량은 600이니까 에너지 밀도가 빵 쪽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바쁜 스케줄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은숙 씨와 김현진 씨는 앞으로 3주 동안 한식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되게 걱정이 많이 앞서 아 내가 또 많이 굶겠구나 힘들겠구나 지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걱정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한식 위주로 이제 새끼를 꼬박꼬박 잘 해서 먹는 방법이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오늘 저녁 때부터라도 한번 잘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약 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의 것이었습니다. 들이나 숲에서 식물의 뿌리, 열매, 과일 등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거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죠. 인류의 역사에서 비만이 문제가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인데요. 급격한 산업 발달이 시작되면서 정제 가공식품들로 넘쳐나는 환경에서 비만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 이들은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 시작된 이후로 생활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초원에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소파에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며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그 결과 성인의 90% 이상이 비만이라는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죠. 일본 나가노현. 최근 일본에서는 쌀의 다이어트 효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나가노현의 한 치료원인 이곳에서는 얼마 전부터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이어트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 세 끼 현미밥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것. 평소 우리가 먹는 식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日本人韓国人フランス人問わず自分たちの先祖がどういったものを食べていたかを見ると割とそこに答えがあります。お米好きと言いながら結局パンとか小麦粉の麺類だ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多くなってきて崩れてしまっているのがまず問題なので、それを本来の穀物に戻しましょう。 현미밥은 식감이 거칠지만 백미보다 영양소가 많고 당지수도 낮다. 씹는 시간도 오래 걸려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다. 네, 今回 玄米 ご飯なので 多分 普段よりも 割と 多く噛んだと思います. これが 白米だったら もっと早いと思います. そうすると 10の エネルギー 무엇보다 밥을 배불리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やっぱり ご飯 食べることが すごい 好きなので なんかやっぱり 何かが なくなるよりは ちゃんと 食べて それでもなんかこう効果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興味があります。食べるのを続けながら痩せられるのであればすごく嬉しいことですし、素敵なことだと思います。 쌀 다이어트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49세의 신어보 씨.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쌀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다. 体重 自体というか 体脂肪が 減ってます. 体重 自体は そんなに 変わらないんですけど 体脂肪が 減ってるとか 普通だったら 加齢とともに 増えてっても おかしくないんですけど そういう意味では 効果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그녀가 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힘들이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 米って私たち本当にやっぱり毎日食するものなのでそれが美容とか健康とかパワーにつながるっていうのは一番簡単で手軽で誰でもできる今日からでもできるって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 다이어트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경영 씨. 그녀는 자신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몇 년 전 이 길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비만으로 줄곧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던 그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별명이 88올림픽 공식 대지였는데 몸무게가 한 88kg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항상 음악교에서든지 꼭 1등이 있잖아요. 그 덩치로 1등. 대학 시절 고도 비만에 이르자 외모보다는 건강이 더 큰 문제였다.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사람들한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서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들 성공한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를 이렇게 재하고 보니까 정말로 이게 한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한식 다이어트를 시작. 무려 34kg 감량에 성공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요 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한식 다이어트 식단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밥은 현미밥으로 먹되 작은 공기에 가득 채워 양껏 먹을 것. 밥은 의외로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거든요. 대부분이 밥을 적게 먹으니까 또 배가 금방 고파요. 끝나고 나면은 곰국밥 두 개 드시고 막 그러시니까 차라리 밥을 그냥 이렇게 좀 잘 드시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이 함유된 반찬과 생선과 같은 단백질 반찬은 반드시 준비할 것. 싱겁게 묻힌 제철나무는 많은 양을, 염도가 높은 반찬은 소량을 섭취할 것. 그녀의 식단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식판이다. 양 조절은 물론 다양한 반찬 섭취를 위한 그녀만의 비결이다. 식판으로 먹는 이유가 채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싫어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히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경영 씨는 혼자서 식사를 할 때는 타이머를 사용해 최소 10분 이상 밥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그런 황제 다이어트나 덴마크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양인이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탄수화물 안 먹는 다이어트를. 근데 우리 문화가 식문화가 결국은 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방법이 평생을 지속할 수 있나라는 포인트로 보시면은 그거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최근 몸짱으로 거듭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맨 오지헌 씨. 문재영 AC 캐러스. 과거 자신의 뚱뚱한 몸매를 개그 소재로 삼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줬던 그가 놀라운 변신에 성공했다. 다이어트로 40kg을 감량했다는 오지헌 씨. 더 이상 예전의 몸매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매주 달라지는 모습이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난 사실 솔직히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하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맨날 보면은 그냥 이렇게 퍼져 있었으니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선곡을 해주셨어요. 최상한 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만나는 이들마다 확 달라진 그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지현 씨. 네. 지금은 카메라가 한 대 들어와 있어요. 네, 건강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찾은 곳은 근처의 한 헬스클럽. 일주일에 3-4일은 이곳에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외양지방이 너무 심하고 병원에 갔는데 40, 지금 나이가 33살이거든요? 근데 40살이 되면 당뇨 확률이 한 90%로 높아지고 암 발생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복부비만 바로 체중 111.5kg, 허리둘레 약 113cm, 초고도비만 오지현. 제자 오지현 씨의 초정 점검 결과는? 과거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두 달 만에 18kg 감량에 성공했지만 1년 만에 요요를 경험했다. 이게 그때 왜 그랬냐면 근육 운동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거의 유산소만 했거든요. 빠지긴 정말 잘 빠져요. 근데 근육량도 빠지니까 기초대사량도 적어지게 된 거예요. 살은 빠졌지만 기초대사량이 적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다시 한번 몸이 돌아오는 몸이 돼요. 기초대사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근육이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지방과 근육의 에너지 소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근육은 지방의 약 7배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근육운동. 덕분에 몸짱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근육운동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단. 워낙에 대식가였던 터라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그에게 무리였다. 예전에는 이만큼을 먹는다면, 제가 원래 대식가예요. 이만큼을 먹는다면요. 지금도 이만큼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탄수화물, 지방, 뭐 하여튼 안 좋은 뭐 트랜스지방 같은 거 이걸 이만큼 먹고 나머지 단백질은 요만큼, 좋은 거 한 요만큼 먹었으면 지금은 단백질 이만큼 먹고 나머지를 요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진 거죠. 실제 어떤 식사를 하고 있을지 그를 따라가 봤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마다 돈이 없지만 가끔 이런 거 먹고 싶다면 저희 회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식하면 무슨 뭐 치킨이라든지 뭐 튀긴 거라든지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양질의 단백질, 소고기. 와, 좋죠. 자, 먹읍시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식품은 좋은 것을 가려 먹는 것. 이것이 많은 양을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살찐 사람들 소원이 그거잖아요.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거. 그게 그거, 이거예요. 살 안 찌는 체질 만드는 거. 운동하고 양질 단백질 많이 섭취해주고 그러면 제가 아까 봤던 기초대사량 2100이잖아요. 원래 한 17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확 늘어갔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좋은 몸으로 바뀐 거예요. 다이어트할 때 필수 요소로 꼽는 단백질,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백질은 지방으로 거의 안 바뀝니다. 아주 일부 바뀔까 말까 하고 잘 안 바뀌거든요. 대신에 단백질은 먹고 나면 배에서 포만감을 잘 유발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 지방 중에 1등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대사량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3주간의 한식 다이어트를 시작한 참가자들.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윤숙 씨를 만난 곳은 집 근처에 위치한 한 체육관. 여기서 정말 에너지를 쏟으니까 훨씬 감정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화내는 것도 좀 덜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치고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근처 장터에 들른 이은숙 씨. 오늘 장바구니에는 채소가 주로 담겼다.
끼니를 거르거나 고열량 식사가 위주였던 이은숙 씨. 요즘에는 조금 번거로워도 세 끼 모두 한식 식단을 차리고 있다. 똑같이? 안 매운데 난? 반찬 가짓수가 늘어 푸짐한 식탁. 혹시 다이어트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세 끼를 다 먹으니까 저절로 양은 줄고요. 그리고 배고프면 이제 밥보다 빵이나 뭐 과자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식 위주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니까 우선 간식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진짜 먹은 것만 싹 빼고요. 그동안 식단 일기는 잘못된 식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덕분에 균형 잡힌 식사는 물론 잦은 폭식과 야식도 줄었다. 마트에서 만난 김현진 씨. 먹을거리 하나를 구입할 때에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자주 찾던 밀가루 음식 대신 오랜만에 쌀을 구입했다. 밀가루 음식 위주였던 그녀의 식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혼자 하는 식사지만 더 이상 인스턴트 음식이나 빵을 찾지 않는다. 특히 부족한 근육을 늘리기 위해 두부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기려고 노력 중이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이렇게 막 배고픔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고 참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게 되게 겁이 나가지고 사실 다이어트 할 엄두가 안 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막 배고픈 거를 참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어진 식재료로 요리를 하는 음식을 먹지 공장에서 나온 그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따로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덧 건강하게 살이 빠지게 된다.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서 기분이 정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부정적인 정서 자꾸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말 그 다이어트 자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내 뇌도 망가지고 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다음에 살 빼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쓰시거든요. 그렇게 돈 들 이유가 없어요. 바른 운동 식사법 제대로 하면은 더 많이 빠지고 제대로 빼고 그런 질병이 안 걸려요.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뒤에 옛날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이 요요라는 장난감에 비유해서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요 현상은 바로 이 항상성 때문에 생깁니다. 체온이나 혈압, 호흡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체중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다이어트로 살이 빠져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기 전의 상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하다 보면 새로운 항상성이 몸에 길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 감량보다는 오랜 시간 서서히 몸에 변화를 주면서 천천히 살을 빼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단기간에 감량한 체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